고속철도의 새 역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유산. 고속철도의 중심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경부고속철도는 서울에서 대전, 대구를 거쳐 기존 철로를 통해 부산에 도착했지만 2단계 구간의 공사 완료로 인해 2010년 12월부터는 KTX 전용 철로인 경부고속철도 대구, 경주, 울산을 거쳐 종착역인 부산역까지 서울 부산 간 기존 2시간 48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운행시간이 총 38분 단축됩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마지막 구간인 14공구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길이에서 종착역인 부산광역시 동구 출양동까지를 총 3개 공구로 분할하여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4공구의 전체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4-1공구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길이에서 시작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사이에 10.9km 구간이며 토공 8개소, 교량 6개소, 터널 2개소, 수직구 1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14-209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에서 진구 양정동 사이에 9.973km 구간으로 사갱 2개소가 위치하는 산악 도심터널 구간입니다. 14-309는 진구 양정동에서 동구 출양동까지의 6.41km이며 도심터널 구간입니다. 구간 내 수직구 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공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정터널은 국내 최장의 터널로 총 연장 20.3km에 이르는 초장대 터널입니다. 그럼 금정터널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최대 난공사로 꼽혔던 금정터널은 20.3km에 달하는 장대 터널로 4,700억 사업비와 연인원 60만 명과 17만 8천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7년 만에야 마무리된 곳입니다. 이때 파낸 암의 양만 해도 덤프트럭 35만 대 분량이며 이곳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79제곱미터 규모 아파트 5천 세대를 지을 수 있는 양입니다. 금정터널이 그 길이만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터널의 길이뿐만 아니라 터널 구간 곳곳에 있는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신공법과 신기술이 모두 축적된 구간이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금정터널 산악구간은 과거 지진활동으로 인해 지층에 틈이 생기고 어긋나 있는 단층인 양산단층대, 동래단층대의 영향으로 인한 단층대 및 파쇄대가 노선 전반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래온천지하수의 유동통로로 추정되는 염기성 암맥이나 인근 단층 및 파쇄대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이상변이나 낙반사고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 도심구간 중에는 다중복합시설 및 아파트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구간과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과 기존 만덕 2터널 아래로 17m, 부산지하철 3호선 36m 위를 또 지하철 1호선과는 10.44m를 근접하여 지나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동해 남부선과 병행 구간은 기존 운행선 하부에서 시공되는 관계로 극도의 긴장 속에서 공사시 계측 관리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공사를 추진하였고 구간 내 파쇄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행철도 통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터널 공사 중 겪게 되는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금정터널은 도심지 근접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와 최적의 공사관리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와 엔지니어를 비롯한 국내외 교수진과 전문가의 토론과 검증, 조사를 통해 신공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공 방법을 도출해냈습니다. 장대터널의 공사 시 작업로 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금정터널은 4개의 수직과 2개의 사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과 사갱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굴진하여 서로 관통하게 됩니다. 수직과 사갱은 공사 중에는 굴착 장비와 작업 인원의 투입과 환기와 벌업 반출을 위한 통로로도 활용되고
터널이 완공된 이후에는 비상시 대피로와 환기 역할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금정터널 구간의 연약한 지질 구조와 여건들로 인해 굴착에 따른 주변 지반의 움직임과 각 지보재의 효과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측과 물리 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단층대의 정확한 위치와 단층 파쇄대의 위치와 크기를 예측 시공하기 위해 TSP 탐사 기법을 이용하였습니다. TSP 탐사 기법이란 탄성파의 특성을 이용한 막장 전방 예측법으로 파동을 이용하여 막장 200m 전방 및 노선 주변 지반 상태를 분석하는 탐사 방법입니다. 또한 지층 변화가 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선진 수평 보링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시추기를 사용하여 지반을 착공해 채취된 시료 관찰에 의해 지반 변화 및 용수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시공 현장과 온라인으로 연결된 계측 관리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 굴착 지보 패턴을 선정하고 보조 보강 공법을 시공에 반영하는 등 터널 시공의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시공 관리하였습니다. 금정 터널의 구간별 굴착 방법을 살펴보면 지질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에 맞춰 나틈 공법, TBM 나틈 조합 공법, 조심스러운 굴진을 위해 안전한 기계 굴착이 적용되었습니다. 금정 터널 대부분의 구간은 경제성과 시공성이 우수한 굴착 방법인 나틈 공법이 적용되었으나 복잡한 도심 구간에는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TBM 공법과 나틈 공법의 장점을 결합한 TBM 나틈 조합 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TBM 나틈 조합 공법이란 TBM으로 선 굴착하여 자유면을 확보한 후 전혀 단면부를 나틈 공법으로 확대 발파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굴착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발파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개념 공법입니다. 20.3km의 장대 터널을 굴착하면서 현장 내에서는 다양한 지질 변화와 예측하지 못한 위험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터널 굴착 시 인접 구조물의 손상과 붕괴 사고는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인명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반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는 터널 굴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파와 보조 공법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금정 터널에 다양한 보조 보강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나틈 공법 적용 시 터널 굴착 전에 강관을 적절한 형상으로 배열 설치하고 그 강관의 내측으로 패커를 설치하여 그라우팅제를 주입함으로써 강관과 지반을 일체화로 만들어 터널에 가해지는 상재 하중의 분산 효과 및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강관 다단 그라우팅 등 굴착에 이어 쇼크리트 타설과 격자 지보 및 강지보 그리고 락볼트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발파 시 진동과 소음 저감 대책으로 수펙스 컷이라는 신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분진과 비산의 거리를 줄이고 소음과 진동을 30% 이상 줄이는 발파 공법입니다. 금정 터널을 시공함에 있어 장대 터널의 특성상 굴착 중 환기 시스템과 방진 대책에 대한 고려 없이는 근로자의 안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터널 내부에 대형 환기팬을 설치하고 수직과 사경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추가로 환기 중계팬을 사용하여 환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집진기를 설치하고 전 근로자에게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며 별도의 공기 유입 라인을 갖춘 신선 공기실을 운영함으로써 객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금정터널은 오탁수 발생량이 가장 많아 협소한 도심터널 현장 여건상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첨단 공법에 피카포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완벽한 오탁수 처리가 가능하여 주변 수소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금정 터널은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승객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고속철도 터널 방제시설 기준에 적합한 방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터널 내 500m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고 비상구 유도 등을 설치하여 승객들의 피난을 유도합니다. 수직과 사객 내에 분한 대피소와 구조지휘소를 두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였고 소방대원의 신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재연 커튼과 방연문을 설치하여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안전을 지켜줍니다. 군안 대피소로의 신선공기 공급 시스템 등 금정 터널에는 안전을 최우선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향후 보전 중간역 설치 시를 대비하여 본선 터널에 운행 중인 고속철도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부본선 및 승강장의 시공이 가능하도록 단선 병렬 접속부, 즉 대단면 및 3아치 터널까지 시공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자연경관, 문화재,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공 공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구간의 사업 완료로 인하여 이제 반나절 생활이 현실화되면서 물류성 능력의 향상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전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랜 수건인 남북철도의 연결과 유라시아 횡단철도망을 연계한 정부가 물류 중심 국가 건설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번 14공구 공사에 참여한 저희들은 안전하고 우수한 고속철도 건설의 대역사를 이룬다는 자부심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